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행마루 농원입니다. 자, 오늘은 들깨 보관법, 올바른 보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돌깨를 올바르게 세척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돌깨를 올바르게 먹으면은 저기 건강에 좋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깨를 올바르게 먹는 방법과 효능까지 총세 가지에 관해서 지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들깨잎을 먹는 나라는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밖에 보질 못했습니다. 물론 일식 가면은 일본식 들깨라 그래가지고 그런 조그만 잎이 있지만 들깨잎을 따가지고 삼겹살에 싸 먹는다든가 그렇게 잎을 먹는 나라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밖에 보진 못했고요. 일단 들깨 성분이 40%가 지방입니다. 그중에 60%가 오메가3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ALA, 즉 알파리놀렌산 지방의 조성만 놓고 본다면 참깨는 오메가3 지방산이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통 오메가3 지방산은 고등어 등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알려져 있지만 놀랍게도 식물인 들깨에도 이와 같은 좋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자, 들깨가 아주 훌륭한 오메가3 공급원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들깨를 먼저 올바르게 세척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그 후에 들깨를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들깨 세척은 씻는 날 햇볕이 좋은 날을 택해서 들깨 세척할 준비를 하시고요. 담을 큰 통, 보통 고무 다라이라고 부르는데 시골에서는 요 다라이를 하나 준비하시고, 일단 먼저 깨를, 수확한 깨를 일단은 풍구로 적당히 까불렀잖아요. 요 까불르는 방법도 제가 들깨 보관법 할때 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깨를 적당량 포대에 있는 걸 부어주시고, 세척하실 때 물을 흠뻑 넣으시면 안 돼요. 물을 넣고 자박자박 쓱쓱 문질러 줬을 때, 문질러 주시고, 세척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적당량 넣으시고요. 그 다음 깨를 손에 잘 달라붙기 때문에 한쪽에 작은 다라이 하나 더 준비해서 손을 세척할 수 있는 작은 다라이도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깨가 자박자박 씻겨지도록 물을 적당량 부어주고 나서 양손으로 깨를 살살 문질러 씻어주시면 세척해 주시면 됩니다. 깨 위에 보통 세워서 말리기도 하지만 밭에서 눕혀서 말리기도 하고 때는 길가에서 말리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깨 겉면에 흙, 먼지 등 같은 것이 많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세척해 주고 무거운 돌이나 이런 것들은 혹에 달려왔을 때는 깨는 위로 뜨고 무거운 돌 등은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깨는 기름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밀도가 물보다 낮기 때문에 물 위에 둥둥 뜹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돌은 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살살살 손으로 비벼서 살살살 비벼서 씻어주시면 됩니다. 총 3번 정도 씻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마치 우리가 밥하기 전에 또는 찹쌀떡을 하기 전에 방앗간에 가기 전에 불려놨던 쌀을 세척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손으로 살살 비벼주시면서 씻어주시면 됩니다. 깨 물기만 그러니까 물기만 젖을 정도로 일단은 물을 넣어주시고 세척해 주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깨는 물을 듬뿍 넣어도 잠기지가 않습니다. 깨가 물 위로 뜨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세척에는 살살살살 문질러서 손으로 세척해 주시고 두 번째, 세 번째 세척은 들깨를 살살 문질러서 세척하지 않고 그냥 헹군다는 개념으로 채로 한번 쓱쓱 물을 한번 이렇게 휘저은 다음에 채로 쓱쓱 건져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척해 주시면 됩니다. 세척하신 다음에 물이 빠질 수 있는 깨 입자보다 촘촘한 채반을 준비해 주시고 이 채반은 시내 주방, 그릇 판매점이나 생활용품 마트 등에서 판매점에서 손쉽게 구입 가능하십니다. 깨채 소쿠리 사이즈도 대중소 사이즈가 있으니까 들깨 양에 따라서 사이즈를 선택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깐 들깨를 건져 올릴 때는 스테인리스 채를 필요로 합니다. 단 이것도 촘촘한 것으로 하셔야 깨가 안 빠집니다. 요 사진상에 보이는 촘촘한 걸로 준비해 주시고요. 들깨 세척을 하면 첫 번째 세척에서는 사진처럼 흙이 섞여서 뿌옇게 물이 나오면 잘 세척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세번 정도 세척하시면 됩니다. 세척이 완료되면 채반에 기울여서 물을 2, 30분 정도 빼주신 다음에 햇볕이 좋은 비닐하우스로 가져가서 널어서 잘 말려주시면 됩니다. 말리는 방법은 뒤에 나올 영상에서 이미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깨가 잘 여무 상태에서 잘 건조 상태에 따라 들기름 양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차이가 있으므로 잘 건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명하지 뭐 어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세 번 정도 이제 세척을 해 주시고 이렇게 기울여서 물을 좀 빼 주시고 이제 널어 주러 갈 겁니다. 아, 이렇게 물을 뺀 거를 한 보통 한 2, 30분 정도 물을 뺀 뒤에 아, 이제 비닐하우스에 가서 널어 주실 예정인데요. 이렇게 따뜻한 이제 비닐하우스로 가져온 다음에 아, 밑에다가 아, 물론 저기 어떤 저기 비닐로 된 뭐 가빠라 그러죠 보통 그걸 이제 까셔가지고 그 위에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천이나 아 저기 적지 않는 뭐 이렇게 천 종류 같은 것도 깔아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요. 아 지금 세척해서 건조를 시키고 있고 이렇게 해서 잘 세척해서 완전히 잘 말려야지만 기름을 짤 때 기름량도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보통 지금 보통 지금 같은 날씨가 아주 좋고 햇볕이 좋고 비닐하우스 안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완전히 말리기 아주 좋은 적정 조건의 온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들깨를 완전히 말려서 들깨를 잘 보관할 수 있는지 들깨 보관법에 대해서 두 번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들깨 보관법에 대한 좋은 팁 그리고 완전히 어떻게 해야 들깨가 손쉽게 마를 수 있는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들깨를 수확한 다음에 건조하시기 위해서 널어 놓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들깨를 깨끗하게 선별을 먼저 한 다음에 지금 잘 말려서 보관까지 해야 되는데요. 그래야지 1년 이상 두고 먹어도 지금 아무런 이상이 없이 먹을 수 있는 비법을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깨를 터졌으면 깨끗하게 선별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들깨 선별을 하실 때는 보통 정성기 또는 풍구라고 하는 보통 시골에서는 풍차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요 사진 속에 요 기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아, 기계로 깨를 선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풍기를 이용해서 선별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기계를 사용하더라도 나중에 깨끗하게 깨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선풍기 작업을 꼭 해줘야만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는 뭐 선풍기로도 그냥 할 수도 있지만 양이 얼마 안 되면 양이 많을 때는 보통 정성기 풍구를 이용해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양이 적으신 경우에는 선풍기로도 선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들깨를 터졌으면은 일단 자루 같은 데 보관하실 건데 아침 이슬 맞았을 때 들깨를 털고 자루에 그냥 며칠 동안 내버려 두면 큰일 납니다. 안에 습기 때문에 뜹니다. 소위 말하면 뜨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에 들깨가 열이 자체적으로 열이 나기 때문에 안에 속에 뜨고 하면 이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밑에서 이제 곰팡이가 피는 들깨가 될 수 있고 붉게 이제 색깔이 변하면서 이제 다 폐기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선풍기는 이제 보통 가정용 선풍기도 가능하시지만 양이 많을 경우에는 바람이 좀 센 공업용 선풍기가 있습니다. 큰 선풍기 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요걸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통 보시면 공업용 선풍기를 하나 사두시면 홍고추를 따서 이렇게 빨갛게 숙성시킬 때나 무더위에 하우스 작업 시에도 유용하기 때문에 이기에 한번 뭐 마련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렇게 가격은 엄청나게 비싸진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보통 뭐 한 몇만 원이면 구입 가능하실 겁니다. 10만 원 내외이실 것도 생각되는데 요거는 인터넷에서 한번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일단은 어쨌든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선풍기로 정선을 할 때는 바람 선풍기 위에 쪽에서 이렇게 깨를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깨를 떨어뜨리게 되면 빈 꼬투리의 깨들은 멀리 날아가게 되고 씨알에 잘 여문 것들은 선풍기 바로 앞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한번 이렇게 해서 쭉적이는 멀리 날아가게끔 이제 선풍기로 이제 정선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 보시면 쭉정이 같은 게 이렇게 보면 봤을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깨가 있는 것 같지만 안에 쭉정이거든요. 속인 뭐 알맹이는 없기 때문에 완전 깡이기 때문에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쭉정이를 이렇게 눌렀을 때 그냥 눌러집니다. 이러면 안에 깨가 없는 거거든요. 깨가 있는 걸 눌렀을 때는 딱딱하고 잘 여문 들깨는 으깼을 때 하얀 유분기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정이랑 구별해 보시면 되고 이렇게 어쨌든 1차적으로 깨끗한 깨들을 요걸 먼저 이제 선풍기로 정선을 해가지고 깨끗한 곳으로 이제 한 곳으로 모아주시고 만약에 그래도 안 적어 됐을 때는 선별이 안 됐을 때는 보통 뭐 키라 그러죠.
사람들이, 아까 어머니들이 키질을 한다 그러는데 키로 한 번 더 채쳐주기로 하는데, 재료는 선풍기로만 해도 양이 얼마 안 될 경우는 충분하고, 아니면 저기 풍구는 솔직히 한 5,000원이면은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시는 곳에 문의를 하시면은 5,000원이면 아마 저희 동네는 5,000원이거든요. 5,000원이면 무료로, 자 5,000원 가지고 이제 아주 적은 금액으로, 아 이제 풍구 사시기 좀 부담스러우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선별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기계를 빌려서 심지어 농기계를 택배로 배달까지 해줍니다. 이제 차가 1톤 차가 없을 경우에는 그런 택배, 농기계 택배 서비스까지 이용하셔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서 한 해 동안 이제 정선을 깨끗하게 정선을 하시면 좋습니다. 1차적으로 깨끗한 깨들을 욕을 먼저 이제 펴가지고 깨끗한 곳으로 이동하여 모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거 옆에는 또 한 번, 한두 번 더 깨끗하게 선별을 하셔서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쭉정이부터 여기는 이렇게 버려주고, 중간중간에 깨가 탱글탱글 잘 연글지 않았어도 어느 정도 깨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세 번 정도 또 선풍기 작업으로 이런 일을 이제 반복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어느 정도 선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두세 번 정도 선풍기로 날려 보내주시면은 깨끗한 깨가 선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의 품종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들기름용을 짤 때는 다유 품종을 좀 보통 이제 저기 심어서 보통 이제 많이 이제 하고, 보통 많이 사람들이 하는 게 늘샘이나 뭐 다유, 힘들게인 들창까지 뭐 한 네 가지 품종, 다섯 가지 품종을 많이 심죠, 보통.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깨 품종에 따라서 좀 색깔이라든가 그 알맹이 굵기라든가 좀 다른데요. 보통 이제 색깔이 진한 색깔을 보이는 거, 요거는 보통 늘샘이라는 품종이고, 씨알도 조금 많이 두꺼운 편입니다. 그리고 보통 수연이라는 품종인데, 요거는 늘샘에 비해서 색깔이 약간 황토색이고, 그리고 씨알이 제일 굵었던 품종은, 글쎄요.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늘샘이 또 씨알이 좀 굵은 편에 속하긴 합니다. 근데 보면은 늘샘이와 수연이 색깔이 확연히 차이가 나면서 씨알의 굵기가 좀 두 가지는 비슷한 크기를 보이기 때문에 수연이나 늘샘이가 그래도 품종으로 봤을 때는 좀 종자 알맹이 크기가 굵습니다. 그리고 보통 들기름용으로 많이 다유 품종을 많이 심거든요. 다유들깨는 보통 늘샘이나 수연에 비해서 씨알 굵기를 비교하면 조금 알이 작아요, 이거는. 근데 기름 함량, 그러니까 유 지방 성분이 높기 때문에, 성분 함유율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색깔은 회색빛이 도는 늘샘이와 비슷한 색깔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색깔은 늘샘이보다 약간 연한 느낌이 약간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들깨 종자 품종에 따라,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들깨 종자를 구해서 심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씨알 크기와 색깔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기 들깨 농사를 많이 하신 분들이 다유 품종이나 들찬, 그리고 수연 품종, 늘생이 품종을 많이 심죠. 그리고 흰 들깨는 보통 들찬 품종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약간 제일 좀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씨알은 좀 굵은 편인데, 어쨌든 이걸 이제 나중에 들깨를 이제 들기름을 짜거나 할 때 섞어서 들기름을 짜기도 하거든요. 요거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보통 들깨를 품종별로 심으시는 분들은 판매용으로 품종별로 선별을 잘 한 다음에 이제 선풍기나 정성기 또는 풍구를 이용해서 까레기와 들깨 알이 찬 것과 이제 쭉정이죠. 쭉정이를 잘 분리해 가지고 깨끗한 깨만 2-3회 정도 까불러서 이제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햇볕에 말려 주시는 게 좋은데, 들깨를 잘 건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평평하게 예쁘게 이렇게 널어 말리는 것보다 중간중간에 사진에서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고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고를 만들어서 중간중간 이렇게 뒤적뒤적 해주시는 게 속까지 아주 잘 말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햇볕에 말려줄 때 깨 안에는 벌레가 아직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레도 바깥으로 나가게 하고, 이 안에 꿈틀거리는 벌레가 햇빛에 말라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 좋은 날 바짝 햇빛에 들깨를 말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들깨가 뭐 하루 만에 있어도 말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들깨의 속까지 충분하게 건조하기 위해서는 날씨 좋은 날 최소 4-5일 정도는 바짝 말리는 게 좋습니다.
어설프게 말려서 보관을 잘못하게 되면 들깨가 곰팡이가 피는 들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여유 있게 요즘 날씨가 좋을 때도 있고 흐린 날씨도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그냥 바짝 충분하게 잘 말려 보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날씨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아직은 이렇게 들깨를 완전히 말린 다음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아, 들깨를 세척하고 해서 말리든 아니면 세척을 하지 않고 말렸다가 보관했다가 뭐 참기름, 들기름을 짠다든지 직전에 씻어서 다시 말려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뭐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이렇게 어쨌든 완전히 말리신 다음에 중요한 거 비닐봉지, 김장봉투 같은 비닐봉지에 잘 밀봉 후에 쌀자루, 즉 마대자루에 담아야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습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통 어머니들이 잘 말린 뒤에 그냥 쌀자루 마대에 담아 놓으시는 경우가 많이 계시고 곰팡이나 벌레 등으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이 계십니다. 따라서 한번 완전히 말린 다음에 비닐봉지, 김장봉투 등 비닐봉지 한번 넣은 다음에 쌀자루 마다자루에다 담아 놓으시면 확실히 이게 저기 벌레 없이 곰팡이 없이 보관이 가능하신데 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기온에 따라서 이렇게 한 뒤에 1차적으로 두 번째로 기온에 따라 방법이 다른데 보통 날씨가 쌀쌀할 때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저기 안에 비닐 넣고 쌀자루에 보관한 다음에 상온에서 쥐 같은 게 들어가지 않도록 플라스틱 곡물 보관 뭐 플라스틱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통에다가 파란 통이나 이런 데다 집어넣고 뚜껑을 덮어서 보관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기온이 올라간다면 반드시 저온 저장고 등 냉장 보관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봄이 되고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저온 저장고 냉장실에 보관을 할 것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기온이 올라갈 때 상온 보관을 하게 되면 변질되기 쉽습니다.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같이 선선한 날씨에는 서늘하고 그늘지고 통풍이 잘 되는 상온에다가 플라스틱 보단 통에다가 뚜껑을 덮어 넣으시면 되고 비닐봉지 하나 넣고 쌀자루를 넣은 다음에 보관하시면 변질되건 하진 않지만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뭐 2월이 넘어가고 3월이 되면 이거는 그냥 상온에 보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습하지 않은 곳, 직사광선이 없는 그늘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 가장 좋은 곳은 냉장 보관입니다. 작은 양이라면 밀폐용기에 담아서 보관하시면 되지만 많은 양이라면 이렇게 해서 저기 저온 저장고 같은데 냉장고 또는 김치냉장고 같은 냉장고에다가 보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다만 김치랑 같이 보관하시면 냄새가 배기 때문에 별도의 김치냉장고긴 한데 김치가 들어있지 않은 그런 큰 냉장고에다가 보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만약에 상온에 그냥 날 따뜻하든 내버려두면 들깨 색깔이 뭐 갈색 빛난 도는 것도 있고 뭐 회갈색 또는 스케일들이 뭐 좀 다르지만 깨가 변질될 때는 붉은빛으로 돌면서 색깔이 변질되고 안에 벌레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곰팡이가 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3월 초 그러니까 2월 달부터 3월로 넘어가는 시기 2월 중순부터 날씨가 따뜻하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해주시고 뭐 물론 공간이 있고 냉장 보관 공간이 있다면 처음부터 냉장 보관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충분히 잘 말려 주신 뒤에 이렇게 비닐에다가 쌀포대에 집어넣어 가지고 날 선선할 때는 상온 보관도 가능하지만 날이 좀 따뜻한다 싶으시면 반드시 냉장 보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들깨를 안전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1년 이상 두어도 벌레 생기지 않고 습기가 저기 차단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아주 멀쩡하게 1년 이상 두고 먹어도 멀쩡한 통들깨를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깨 올바르게 먹는 방법과 효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들깨는 장 건강, 면역력 강화, 탈모 예방, 골다공증, 혈관 건강, 항암 효과, 당뇨 예방과 개선과 관절통 완화, 항염증 작용을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다만 들깨를 올바르게 먹어야지 잘못 먹으면은 말 그대로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들깨를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아주 훌륭한 들깨는 식물인데도 불구하고 오메가3 공급원입니다. 근데 다만 마트에 가면은 보통 들깨가루를 곱게 갈아서 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들깨를 올바르게 막는 방법으로 통등깨를 만약에 구입하시려면 통들깨를 요즘은 농가분들이 국내산 들깨를 직거래도 많이 하니까
산지에서 직송으로 사면은 믿을 만한 분들한테 그러면 좀 저렴하게 아주 품질 좋은 들깨를 구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통들깨를 구입하실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갈아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산패가 진행되기 때문에 들깨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공기와 접촉하면 산화가 빨리 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참깨는 갈아놔도 산패가 덜 일어납니다. 들깨에 비해서. 왜냐면 참깨에는 세사민, 세사몰린이라는 산화를 방지하는 효과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선기름이 쉽게 상하는 것처럼 들깨기름도 쉽게 산패가 일어납니다. 아, 그래서 산패된 기름은 몸에 해롭기 때문에 들깨에 들어있는 오메가3 성분은 몸에 정말 좋은 성분이지만 이 좋은 기름도 산패가 되면 몸에 해로운 독이 됩니다. 그래서 들깨는 단단한 껍질로 자신을 감싸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들깨는 미리 그 껍질을 부셔주지 마시고 음식 첫 번째 방법, 음식을 만들 때 그때그때 갈아서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트에 가면 통들깨는 잘 팔지 않기 때문에 보통 통들깨를 농장에서 직접 구매하시는 루트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통들깨를 구매하시면 되고 이렇게 구입 후 깨끗하게 세척해서 말린 들깨는 그냥 먹어도 되고 입에다가 그냥 턱턱 털어놓고 톡톡 터뜨리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방앗간에서 가루를 낼 게 아니라 입속에서 가루를 내서 드셔도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들깨 껍질까지 먹어도 됩니다. 일명 들깨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섬유질, 이 들깨박은 섬유질은 장내 노폐물과 노폐물을 싹 끌고 나가는 기특한 역할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사상에 올라가던 통들깨 강정이나 생자처럼 통들깨 껍질 그대로 드셔도 됩니다. 아니면 세 번째, 밥을 지을 때 통들깨를 넣고 밥을 지어도 구수한 들깨향이 펴지면서 좋습니다. 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음식 먹을 때마다 들깨를 갈아 쓰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후추 글라인더라고 있어요. 통후추를 이제 갈아 할 때 쓰는 이제 조리용 도구인데 요걸 하나 구입하셔서 통후추 대신 들깨를 넣고 그때그때 갈아서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마른 들깨를 깨끗이 씻어서 만든 거를. 그래서 찌개에 넣거나 나물을 무칠 때도 좋고 다양하게 요리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아니면 생 들깨 말린 거를 하루에 세 숟가락에서 다 숟가락 정도 드시면 적당하다고 전문가들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적당한 들깨 양은.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우리 몸에 오메가3 공급 번호도 좋고 변비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아주 좋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산패된 지방은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자탕집이나 순댓국집 가면은 들깨가 꼭 있습니다. 몸에 좋은 거라고 많이들 넣어 드시는데 만약 갈아 놓은 지 오래된 거라면 오히려 몸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깨 가루를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묻는데 냉장고에도 산소가 있습니다. 진공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공기가 들어갑니다. 산화를 일으키는 건 산소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깨를 구입하신다면 갈자마자 들깨가루를 만약에 사신다면 일봉에서 뚜껑 딱 닫아놓은 공기 안 통하게 하는 그런 밀폐용기에 파는 거를 사시길 당부드립니다. 진공된 거를.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들깨를 드셔도 되고 아니면 통들깨를 잘 씻어서 말린 뒤에 통들깨 범벅, 통들깨에다가 꿀 한 20에서 30% 꿀을 섞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100g 통들깨면은 한 20에서 30g의 벌꿀 있잖아요. 토종 벌꿀도 좋고 그냥 벌꿀도 좋은데 벌꿀을 넣어가지고 버무려가지고 들깨를 이제 보관해 놓고 이렇게 드셔도 되고 근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단 거를 많이 드시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뭐 요거트나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 요즘 홈메이드 요거트도 많이 만들어 드시기 때문에 이 요거트에다가 들깨 통들깨를 넣어서 이렇게 드셔도 좋고 샐러드에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아주 뭐 건강하게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 은행마루 농원이었고요. 여러분 자 오늘은 들깨를 지금 올바르게 세척하고 방법 그리고 들깨를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 세 번째로 들깨를 올바르게 먹는 방법과 효능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올해 들깨 농사 수확 잘 하셔가지고 내년도까지 들깨는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가 풍부하기 때문에 혈관 건강 유지에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요새 동맥경화라든가 심혈관계 질환이 심각한 사회적 질환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요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적당량 뭐든지 많이 먹으면 좋지는 않습니다. 적당량 올바르게 들깨를 드셔가지고 건강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자체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은행마루 농원이었습니다.